상황실장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 게 9시 57분이죠. 이 송병준 실장은 이태원 파출소에서 상황을 다 알았어요. 상황을 다 알았다고 뭔 문제가 없어. 문제가 없긴.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 서로 다 모르고 보고 못 받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? 그래서 저는 장관이 빨리 그만둬야 된다. 그 이상민 장관, 윤희근 총장, 김광호 총장, 또 우리 지금 이인재 총경, 유지민 우리 당시 상원관 다 여러분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몰랐다는 걸로 일관하는 거예요. 모든 분들이 정말 처참합니다.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알아야 될 사람들이 왜 몰랐냐 이거. 맞죠? 두 분. 예, 맞습니다. 알아야 될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, 지금. 예, 책임을 통감합니다. 그리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면서 우리 총경께서 지금 말씀이 증인께서 업무가 과중된 건 사실이지만 병력은 받았다. 그러나 경비 병력이 부족했다. 현장에서는. 여러분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. 맞죠? 총경님? 집회 시위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인파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. 왜 그러냐면 26일 날 사고 당일 3일 전에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공공 안녕 위험 보고서 알죠? 예, 알죠? 문제가 된 보고서. 그거 알죠?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이거 위험하다.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 같으니까 경찰 투입해서 차도 인도 구분해주고 폴리스 라인 쳐야 되고 이걸 우리 증인의 정보과에서 증인서의 정보과에서 이미 올린 거예요. 맞죠? 네. 근데 왜 관심을 안 갔습니까? 이미 다 알렸고 그리고 유미진 우리 총경 증인 8시 그날 사고 당일 밤 8시 37분과 9시 1분에 112 상황실에서 서울 소방본부에 야 이거 위험하다 소방본부 소방하고 우리 공동 대응하자 두 번이나 상황실에도 연락이 갔는데 그 당시 아무리 상황실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미진 증인은 자기 집무실에서 이 보고 못 받았습니까? 네 저는 보고를 받지 못 받았어요? 네 받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모른다고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생명 158명이 사망한 거예요. 보고를 받아야 할 사람, 알아야 할 사람들이 다 모르고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걸로 일관하는 거예요. 장관부터 청장, 서울청장, 서장, 상황관, 그리고 그 아까 상황실장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 게 9시 57분이죠. 네, 이 상황실장이 112 상황실장 송병준 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맞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송병준 실장은 이태원 파출소에서 상황을 다 알았어요. 상황을 다 알았다고 뭔 문제가 없어. 문제가 없긴.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이태원 파출소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, 송병준 실장이. 오늘 증인을 나오는데도 안 나왔잖아요. 몸이 아프다고. 근데 여러분들 서로 다 모르고 보고 못 받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? 그래서 저는 장관이 빨리 그만둬야 된다. 서울청장, 경찰청장 다 그만둬야 된다. 그래야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고 책임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사후 대책을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이상입니다.